제약바이오 브리핑 시작합니다. 기술력이 경쟁력, 바이오에 쏟아지는 러브콜.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도하면서 플랫폼 기술이나 원천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주목받는 기업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항체와 약물을 적합한 ADC 플랫폼 기술로 4년 연속 월드 ADC 어워즈에서 베스트 ADC 플랫폼 테크놀로지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고 기술 수출 계약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2020년 미국 픽시스 온콜로지, 중국 시스톤 등에 이어 작년에도 영국 익수다 테라퓨틱스, 체코 소티오 바이오텍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지닌 신테카 바이오는 작년에만 한미 사이언스, JW 중해제약, SLS 바이오, GL 팜텍 등과 활발한 개발 협약을 맺었고 스탠다임은 SK 케미칼과 4년째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물질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 권리를 LG화학에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기업에서 잭팟이 터질지 예측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스펙트럼, 한미약품에서 기술 이전한 항암제 10년째 올인. 미국 스펙트럼이 한미약품에서 기술 이전받은 두 개의 항암제 롤론티스, 포지오티닙에 올인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스펙트럼은 한미약품이 3대 주주로 있는 기업인데요. R&D를 집중해 연내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롤론티스의 경우 2012년 1월에 기술을 도입해 현재 10년째 상업화에 도전하고 있으며 포지오티닙은 2012년 2월에 기술을 도입해 현재 임상 이상 이후 선제적인 승인 신청에 나선 것인데요. 올해 FDA 승인을 위해 도전하는 롤론티스와 포지오티닙의 결과에 많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약바이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